공공자전거 따릉이로 고개 운전을 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따릉이 폭주족. 서울 도심의 집결에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예고글을 올렸는데요. 단속에 나선 경찰에 연이어 적발된 건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었습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뒤따라오는 경찰차를 조롱하며 고개 운전을 벌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연맹이 SNS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급기야 폭주 모임을 공지하는 글까지 올라와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들이 집결을 예고하자 이곳 성수역 일대 단속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지금 사이카 순찰차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조로 그 기동대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고정... 성수뿐 아니라 용산 잠수교 북단, 강남 압구정 등 폭주 예상 장소 37개소에서 약 4시간 동안 거점 단속을 실시했지만 따릉이 폭주족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속 예고에 일단 모습을 감춘 걸로 보입니다.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 불법 주행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연달아 단속됐습니다. 단속 한 시간 만에 성수동에서만 무면허 등 킥보드 불법 행위가 6건이 적발됐는데 대학생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도 포함됐습니다. 그래도 이 킥보드를 초등학생이 탈 수 없, 그 10대 애들이 탈 수 없게 더 뭔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따릉이 폭주족부터 도로 위의 고라니로 불리는 킹라니까지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